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이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1등급과 2등급을 사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을 맞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모든 지문을 다 암기해 갑니다. 근데 3등급 아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암기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해 위주로 공부해요. 이상하죠? 정작 1등급을 맞는 아이들은 모든 지문을 다 외워가는데 3등급 아래 친구들은 본인은 이해 위주로 공부하겠답니다. 자, 1등급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서 암기를 하냐? 아닙니다. 이해 플러스 암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시험장에서 빠르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신은요, 수능이랑 다른 게 미리 시험 범위를 주고 시작합니다. 시험 범위를 주고 시작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 네가 한 달 동안 외울 수 있을 만큼 외워봐라고 선생님이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수능 형식으로 그날 이해 위주로 풀겠다?